하실 고객께서는 입원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doors are on your left.
자, 결국은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에 지금 시내에 도착을 했고요. 머리를 서울에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깎지 않고, 서울에서 깎지 않고요. 서울보다는 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포항에 내려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뉴욕 기다리 쌤도 미국에 뉴욕 생활을 한 지가 30년. 그리고 제가 아이를 좀 늦게 갖게 됐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늘 하나가 이렇게 군대를 가겠다고 해서 저도 얼떨결에 포항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내려와서 지금 머리부터 깎았고요. 이제 점심 먹고 2시까지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뉴욕 기다리쌤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뉴욕 기다리쌤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아니면 더 잘생겼나? 못생겼나?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뉴욕 기다리쌤의 우리 군대를 해병대를 가겠다고 하는 아들과 함께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굳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던 와중에 한국을 왜 오게 됐나? 그리고 군대를 굳이 왜 한국에 군대를 가려고 하나?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말리죠.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 뭐 굳이 한국이 군대를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국적을 올려놨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의견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들입니다. 제가 좀 나은가요? 아들이 나은가요? 물론 머리를 깎기 전에 영상도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바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눈썹도 저보다 좀 길고, 뉴욕에서 오다 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해병대, 그것도 포항까지 내려온 이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왜 포항에 해병대까지 지원을 했나?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는데. 일단 나는 원래 해병대보다 좀 더 어려운데, 뭐 UDT나 그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공수부대도 있고 근데 그러면 어디 갈까, 어디 가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병대가 자연스러운 답이 된 거죠. 어떤 군대, 어떤 군 생활을 보내냐, 그건 이제 나름인데. 자, 굳이 한국의 군대를 왜 택했으며, 물론 복수국적자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힘들다, 남들은 굳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해병대. 해병대는 자원인데 왜 해병대를 가기로 했나, 아들? 일단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라다 보니까 너무 곱게 자란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남자는 남자다운 아버님이 이제 잘 키우셨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남자다운,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바로 하면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휴학을 하고 한국 들어와서 해병대를 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로만 써서, 저는 사실 걱정이 그겁니다. 한국말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억양도 그렇고 어색함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딪힘도 좀 있을 텐데, 부모로서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또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군 생활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밀어주러 이제 저도 내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18개월이, 요즘에 군대가 18개월입니다. 해병대도 18개월인데 18개월이 아깝지 않니? 라고 물으실 텐데, 우리 아들 18개월이 아깝지 않니? 나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18개월밖에 안 되고 뭐 언어 문제도 있긴 하겠지. 근데 충분히 잘 적응하면서 한국적인 사회에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오랜 동안 사실 또 운동을 해왔습니다. 수영을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힘든 거 있어서는, 좀 육체적으로 힘든 거 있어서는 극복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인데 2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네요. 포항 시내고요. 점심 먹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장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한국 날씨로 지금 25도인데요. 역시 가을 하늘에 청명한 날씨입니다. 입소식은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울었느냐고요? 빨리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요? 저도 물론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80년대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뭐 그때 기분을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제 아이도 아, 잘 지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덤덤했습니다. 뭐 어차피 고생하려고 가는 거니까 고생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매우 더운데 포항역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다리쌤의 아들을 처음 보셨을 텐데 어찌 보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정보를 좀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여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백본점대도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유효히 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백본점 기다리세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